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과 친구. 아다의 전화를 무시한 은강은 그녀의 남편 차원을 찾아갔고. 시간 되세요? 시술 상담을 핑계로 그와 시간을 보냅니다. 좀 볼게요. 그리고 위험한 상상을 하는 동안 차원도 묘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은밀한 비밀을 만들게 되죠. 급하게 오느라 바다한테 말 못했는데. 하지 마요. 원래 며느리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후 뒤늦게 받게 된 전화. 바쁘지? 지금 환자분하고 상담 중인데. 뭐? 알았어, 내가 가볼게. 장모님 난리 났나 봐요. 바다 생방이라 못 빠져나와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 은강도 같이 요양원으로 향하는데요. 다른 환자분하고 얘기하다 흥분하셔서 기절하셨어요. 가끔 그러세요. 곧 바다의 엄마가 깨어나고. 엄마, 저 왔어요. 깜짝이야. 누군가 했다. 길에서 봤음 못 알아볼 뻔했어. 그녀는 은강을 보자마자 무시부터 합니다. 너 그거 사입었니? 네. 어쩐지. 좀 좋은 것 좀 사입지. 싼 건 확 티나. 이상하게 넌 우리 바다 거 입어도 안 어울렸어. 예전에도. 그러다 차원을 보고 표정이 굳는 그녀. 바다는 왜 안 오고 둘이? 오늘 홈쇼핑 생방 있어요. 다음부터는 둘이 나란히 다니지 마라.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어. 오해 안 하게 할게요, 장모님. 차원은 미안했는지 뜻밖의 제안을 하죠. 오늘 데이트할 거 아님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하지만 시술도 못하고 고생했으니 맛있는 거 먹죠. 미풍 엄마가 쏜대요. 바다도 온대요? 네. 바다도 함께라는 말에 괜히 서운해지는데요. 잠시 후 두 사람에게 온 바다는 은강의 새 옷을 보고 놀라는데. 앞으로 이렇게 입고 다녀라. 너무 이쁘다. 그치, 자기야? 어, 나도 아까 병원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병원? 차원은 당황했지만 은강과의 비밀을 지켜주죠. 우리 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갔어, 장모님한테. 그런 차원을 뒤로 하고 태기에게 간 은강. 나 어때? 뭐냐, 안 어울리게. 다들 이쁘다던데. 다들 누가? 머쓱해진 은강은 드라이브를 하자며 차에 탔는데. 향수 바꿨어? 향수는 무슨 방향제구만. 낯선 여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선배 거, 여자. 한편 장인 물상 몰래 남처를 찾아간 장모 공주. 나 돈 좀 줘. 그건 좀 장인어른께서 절대 주지 말라 하셔서. 아, 무슨 살을 그만큼 했으면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감을 딱 잡아야지. 남철이 구박을 받자 은산이 나섰는데요. 여기요. 안 되는데. 응? 꼴난 20? 20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 꼴난 10? 이거 받고 가시든가 아니면 회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공주가 가자 은산은 바로 보고를 하죠. 회장님, 저 경리인데요. 방금 전에 사모님께서 오셔서 사장님 멱살을 잡으시고 잘하면 저를 치실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금해서 30만 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놔. 보고 받았어. 30만 원 내놓으라고. 야, 야, 나 엄지마. 너 얘나. 뭘 잡아먹어야 저 애피네. 도망친 공주는 아들 차원의 집으로 가는데. 며느리 바다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걸 알고 직장까지 찾아갔죠. 나왔다. 오셨어요? 공주는 일하는 바다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나 지금 우리 며느리 금은방에 와 있어. 어디야? 찜질방? 시어머니. 뭐? 이에 차원에게 연락을 한 바다. 어머니 여기 오셨어. 빨리 모셔가. 하지만 화가 난 VIP 손님은 떠나버렸죠. 빨랑 모셔가. 금은방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런데 공주를 집으로 데려온 차원. 아버지한테 홀랑 일러 바쳤더라. 내형 아니고 경리가 보고 드린 거래요. 여시 같으냐. 미풍이 다 먹었으면 가서 놀아. 아들이랑 오붓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를 뒤늦게 한 바다는 열이 받는데요. 나왔어. 엄마랑 급발 시켜 먹어. 집에 왜? 아버지랑 싸웠대. 그런 한편 태기를 기다리는 은강. 오늘도 야근
그런데 마침 친구들을 만나던 은산이 태기의 바람을 목격합니다. 안 돼. 이어 은강에게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엄마 아빠 또 싸우니? 끝내라 언니. 딴 년하고 껴안고 희덕대고 잇몸이 마르도록 아가리를 못 다물더라. 충격받은 은강은 태기의 집으로 갔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사드려 우리 누나. 누나 기분이 좀 다운된 것 같다. 가끔 그러거든. 인사는 나중에 정식으로 하고 얼른 가. 당황한 태기는 변명을 해보는데 야근이 갑자기 취소돼서 제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돈도 아낄 겸 맥주 한 캔 마실 데도 없고. 누구니? 입사 동기 구청 왔을 때 못 봤나? 은강은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였죠. 폰 줘봐. 봐, 보는데 이거 보면 끝이야, 어? 말했다, 보는 순간 끝이라고. 풀어. 후회 안 할 거지? 안 해. 실컷 봐. 다 뒤져봐, 보라고! 하지만 헤어짐이 두려운 은강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마. 그런 한편 차원과 바다의 집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 음식물 쓰레기. 맞다. 뭐 하는 거냐? 누가 하면 어때? 원래 아빠 담당이야? 아빠 담당? 이거 나. 이거 뭐라고? 아이. 공주는 결국 바다에게 막말을 하는데요. 내 아들 귀하게 큰 거 너도 알지? 멀쩡하게 출근한 남편 보고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난 내 아들 이런 꼴 못 보니까 당장 이혼해! 그리고 이들의 갈등을 곧 알게 된 은강.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해. 툭하면 집에 들어와서 이거저거 뒤져보고 어질러 놓지 마시라고. 결혼할 때부터 신혼집에 시어머니 방 만들어 놓고 시작한 집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안 그러니 은강아? 어? 그렇지. 은강아, 내가 이러고 산다. 이어 바다는 완전히 만취해버리고 차원도 이를 보게 되죠. 그래, 정신 차려봐. 차원 씨였어. 얼마나 마셨어요? 좀요. 응? 고차원? 너네 엄마가 이혼하래.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집에 가자. 나 싫어. 그리고 둘의 불화를 본 은강은 이 틈으로 끼어들고 싶어지는데요. 바다가 자꾸 술 받아 먹어서. 딴 남자들한테요? 네. 같이 갈까요? 혼자 힘들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나 현실을 생각해야 했고. 내일 모레 마흔에 친구 꼬봉이나 하면서 결혼도 못하면 어디다 써먹어? 결국 태기에게 새 폰을 사주며 사과하죠. 이거 사려고 얼마나. 와, 대박.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 그렇게 주말이 돼서 인사를 온 태기. 이쪽으로. 마루가 오래돼서 앉는 데 지장 없어. 공무원 사위덕 좀 보려는 부모님은 부담을 팍팍 주는데요. 우리도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이 철거 직전이거든. 이 다음에 우리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권서봐. 그런데 그때 상다리가 부러지면서 결국 폭발한 태기. 갈게. 그리고 그날 밤 배탈이 나는데. 이건 악연이야. 조상님이 사인 주시는 거라고. 그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된다는 의도치 않게 팔까지 부러지죠.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태기도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런 한편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는 은강. 학교 선생도 공부하다 때려쳐. 공무원도 공부하다 때려쳐. 운전면허 따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택시나 배우든가. 엄마는 결혼을 앞두고도 아직 직장 하나 못 구한 은강을 도울 여력이 없었죠. 너 모은 거 좀 있지? 결혼은 알아서 해. 부모도 등골 휜다. 내가 알아서 해. 이에 은강도 심란해진 가운데 결국 이별 통보를 받게 된 그녀. 우리 그만하자. 바로 태기의 집으로 가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은강은 밤이 되도록 꼼짝없이 기다리죠. 태기니?
같은 시각 남철과 술자리를 하게 된 은산. 결혼은요? 사모님이 연상이죠? 아주 열렬하게 연애했겠다. 그쵸? 그건 아니고 그냥 장인어른이 하라고 했어. 장인이 하란다고 해요? 결혼을? 은산은 이런 남철에 연민이 드는데요. 그럼 연애 한번 못해보고 회장님이 하라고 해서 회장님 딸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뭐. 와. 그런데 이 연민은 점점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사장이 웃는 거 귀엽다. 이런 가운데 은사는 남철의 사정을 엿듣게 되고. 천만 원? 아 저번엔 800 얼마라며. 웬만하면 틀리 할까 했는데 아버지 잇몸이 튼튼한 편이라 임플란트 가능하다 하니. 그래,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그녀는 뭔가를 결심하는데요. 어떻게든 오빠가 빨리 마련할게. 그런 한편 다음 날이 돼서야 태기를 만난 은강.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거냐? 화장실 들락대다 미끄러져서 이꼬라지 됐고 됐냐? 우리 집에서 먹고 탈난 거야? 다들 괜찮아서 몰랐어. 오네 식군 그딴 거 먹어버릇해서 괜찮겠지. 이에 은강은 자존심도 없이 태기를 붙잡는데. 화난 거 알겠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해. 뭔 얘기! 태기는 이참에 쌓인 것들을 다 터뜨립니다. 밤새 설사에 힘줄 나가 집 무너져. 3단 콤보 신의 개시 아니냐? 툭 까놓고 나 욕해도 좋은데 37에 알바 감당 못해. 자신 없어. 이명 다시 준비할게. 몇 년 했으니까 좀만 하면 될 거야. 여태 안 된 이명이 한 방에 되겠어? 갑자기? 나 너랑 못 헤어져. 우리 4년이야. 그렇게 은강이 붙잡아보지만 태기는 막막한 미래에 끝내 이별 통보를 하죠. 미안해 누나, 나 좀 놔줘라. 그 길로 집에 간 은강은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하고. 뭐하냐? 이거 신 거지? 이 정도는 먹어도 안 죽어. 이거 식당에서 버릴 거 갖고 온 거지? 통이 이상한가? 왜 벌써 시구질하를 해? 식당에서 버린 거 맞잖아! 야! 은강은 결국 폭발하는데요. 엄마 진짜 너무한다. 처음으로 사위가 민사 온 날인데 어떻게 사위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모여?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살아! 이를 알았는지 대신 사과를 하러 간 은산. 오빠! 먹고 싶어. 아이고. 먹어. 하지만 아직도 바람을 피우는 태기를 보고 은강에게 따져 묻죠. 좀 전에 사과하러 갔었어. 혹시나 형부 될 줄 알고. 근데 그 기집애 팔짱 끼고 휘덕대고 가더라. 안 끝냈어 그것들. 알고 있었어? 은사는 이런 태기를 못 떠나는 은강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는데? 언니 보면 속 터져 죽겠어. 저런 새끼 붙잡아서 무슨 결혼을 해? 저 새끼가 한대? 무력한 은강은 차라리 태기와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낫다 싶죠. 차라리 이혼녀 딱지라도 붙이는 게. 이혼녀가 훈장이야? 언니 자신감 좀 가져. 가질 게 있어야 가지. 은산아 나 37이야 직업도 없어. 37이 뭐? 직업은 가지면 되는 거고. 은산은 현실을 벗어날 힘이 없는 은강이 짠하고 속상하기만 한데요. 언니 그저 그런 보통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만해라 언니. 결혼이 숙제가 아니야. 그런 다음 날 바다의 집으로 간 은강. 왔어? 바다는 결혼 자금 1,000,000원을 쥐어주죠. 이거 얼마 안 돼. 결혼할 때 보탰어. 무슨 이러지 마. 마음으론 더 해주고 싶은데 요즘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이에 은강은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너네 시어머니 만나봤지? 어때? 어 좋으신 분 같아. 이를 모르는 바다는 직접 만든 결혼 반지까지 선물해주죠. 결혼 선물 진짜 다이야. 마음에 들어? 누가 만든 건데? 세상에 딱 한 쌍밖에 없는 거. 마와 바다야 잘 살아 은강아. 그런데 이 무렵 임신을 한 태기의 새해인. 진짜? 바로 날 잡자. 나 아는 형도 클럽에서 부킹해서 바로 임신해서 결혼한 사람 있어. 얼마나 잘 산다고. 우리 애기 고마워.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은강은 다시 태기를 붙잡는데요. 태기야, 네 마음 흔들리는 거 알아. 기다릴게. 솔직히 우리 잠도 안 자면서 뭔 결혼? 너 공부하느라 소원해진 거지. 아니, 누나 봐도 이제 아무 감정 안 생겨. 노력할게. 이에 태기는 차분하게 은강을 설득하는데. 누나도 나이 들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러다 금방 마흔이야. 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 누나도 인정하자. 나 같은 쓰레기 버려. 아니 지난 4년 아까워서 포기 못해. 은강의 말에 숨이 막히기 시작하죠. 그만하자 좀.
지난 4년 얼마나 목 졸린 줄 알아? 눈만 뜨면 공부해라, 친구도 만나지 마라, 게임도 하지 마라, 온갖 잔소리에. 이 자리에서 누나가 낸 예상 문제 시험 문제 몇 번이야? 누나가 내 엄마야? 그럼에도 은강이 포기를 안 하자 차마 말 못했던 차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널 좋아했고 너의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솔직해져 봐. 뭘? 누나 마음속에 딴 놈 있잖아. 뭐? 별장 갔을 때도 그래서 거짓말 탐지게 안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난 꽁 대신 닭이고 딴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 그러면서 은강을 도발하는데요. 꽁도 모르나? 알면서 모른 척하나? 그런 말 하지 말자. 느끼니까 쪽팔려?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아니라고. 맞잖아, 친구야. 그렇게 둘 사이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한편 바다는 차원과 다시 관계를 회복했죠. 은강이한테 돈이랑 커플링 전해줬어. 고마워, 미풍 아빠. 사실 은강의 결혼 자금과 예물은 차원이 마련해준 것이었는데요. 저번에 말한 돈, 그리고 병원에 레이저 새로 들어왔어. 한번 와. 미풍 엄마 미안하다. 지 친구 챙겨주니 풀어지네. 진짜 두 사람 찐우정 인정. 여유되면 더 해줬으면 좋겠어. 알아. 자기한테 그런 친구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데. 한편 동생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은 남철. 오빠 고마워. 어제 돈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모시고 치과 다녀왔어. 남철은 이 상황을 경민 은산에게 묻는데. 집에 돈 보냈어요? 네. 아, 말도 없이 막 보내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늙으신 아버님 이빨도 없어서 밥도 못 드시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이건 횡령이에요, 횡령. 이에 은사는 혼자 고생은 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은 못 챙기는 남철을 답답해하죠. 그럼 아버님 이빨 누가 해드려요? 사장님 댁에 돈 못 댈 사람 사장님밖에 없잖아요. 아버님 이빨 하나 맘대로 못 해드릴 거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해요? 이 와중에 장인 물상은 당장 장부 검사를 하러 왔고. 음? 이게 뭐요? 사람이 말이야 딱 걸렸어! 횡령한 사실을 들켜 조마조마하던 순간. 죄송합니다 장인들. 죄송한 줄은 알아? 죄송하면 죄송할 짓을 말해야지! 제가 조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몇 번을 말이야? 큰 마트 가서 묶음으로 사면 싸다고! 이 지난해보다는 간식비가 17,400원이나 오바야! 어쩔 수 없이 간식이 똑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1,000만 원은 들키지 않은 남철. 앞으로 큰 마트에서 묶음으로 미리미리 장 보겠습니다, 장인. 사실 은산이 미리 대비를 해뒀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통장 정리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게 은산 덕에 첫 일탈을 해본 남철은 난생 처음 거짓말까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일일이잖아. 자네 좋아하는 수제비 하는데. 거래처 결혼식 있대요. 어? 거래처 어디? 초롱기업 최희석 상무요. 동생 결혼한다고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최희석 상무만 가봐야지. 은산에게 보답하기 위해 같이 캠핑을 떠납니다. 너무 좋아! 두 사람은 곧 경치 좋은 곳으로 왔는데요.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친 없는데요? 없어요? 한 서너 명 거느려 보이죠? 남친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시시껄렁해서. 왜요? 뭐 있었어? 그런 짓. 은산 씨가 하는 건 다 멋있어. 남철은 자신과 달리 자유로운 은산이 멋져 보였는데. 집에서 은산 씨 때문에 많이 웃겠어요. 집에서 한 말 안 해요. 어쩐지 은산에게 그늘이 느껴지자 묘한 감정이 들죠. 그러면서 은산에게 뒤늦은 마음을 전하는 남철. 고마워요. 공공 횡령해줘서. 아버님 좋아하시죠? 빨리 새로 하셨다고. 동네방네 아들 자랑하시. 남철의 눈물에 마음이 아린 은사는 그를 바로 웃게 해주죠. 야! 아 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집에서 한 말 안 해요. 한편 태기는 은강과 헤어지기 위해 바다까지 만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은강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누나가 너무 잘해줘서 헤어지자는 말 못했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바다 씨가 누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만 바다는 어떻게든 태기를 설득하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에 태기가 묘한 말을 흘리죠.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뭔데요? 은강 누나가 아니요. 모르는 게 낫겠네요. 바다는 그의 수상한 태도에 의문만 생기는데요. 무슨 일 있어? 아까 태기 씨 찾아왔었어. 왜? 이에 다음 날 태기를 만난 차원. 예전에 우리 넷이 몇 번 만나고 형님 그랬는데 요 근래는 좀 소원해진 것 같고. 누나 때문에 알게 된 인연. 누나랑 끝내면 볼일 없죠. 그렇게 선을 딱 그으시니. 태기는 자격지심에 끝까지 비아냥대죠. 일일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바다씨같이 다 갖춘 여자랑 사시는 분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연애하다 헤어진 게 무슨 큰 죄라고 친구 남편까지 쫓아와서 닥달하십니까? 그러더니 묘한 말을 하는데요. 생긴 건 깔끔하신데 좀 흘리시나? 주변 정리 좀 잘 하시죠. 이에 부부는 의문만 더 깊어지죠. 느닷없이 주변 정리나 잘하라고. 나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고 갔어. 붙잡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 모르는 게 낫다 이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 은강 씨한테? 어쨌거나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아. 완전 맘 떴어. 그런 한편 태기의 SNS를 염탐하던 은사는 초음파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에 그날 밤 당장 태기를 찾아간 은산. 4년 된 여친이는 몰랐니? 넌 따라오지 말고 넌 나 좀 보자. 은산은 은강 대신 바로 복수를 하죠. 살았어요. 얼굴만 때리지 마. 얼굴만. 결혼시켜야 돼. 아이. 억울하면 신고해 이 새끼야. 그치요. 이를 모른 채 바다에게 간 은강. 헤어졌다며. 어? 태기 씨 찾아왔더라. 얘기 다 들었어. 미풍 아빠도 만나고 오더니 아주 맘 뜬 것 같다고. 네 맘 정리하는 게 좋겠대. 그 말에 당황한 은강은 태기가 혹시나 다 말했을까 겁이 났는데요. 태기가 뭐라 그랬대? 몰라. 이상한 말만 하더래. 어떤 말? 주변 정리도 못한대나 어쩐대나. 나한테도 할 말 잔뜩 있는 것처럼 하더니. 신경 쓰지 마. 저녁 먹으면서 기분 풀자. 미풍 아빠 지금 오고 있어. 아니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그런데 마침 차원을 만난 은강. 마음이 흔들리던 그 순간 은강은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은강아! 나도 봐. 그리고 잠시 후. 좋은가? 열받은 태기가 비아냥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이별을 이렇게 진력약이 하냐? 너 원래 집착 쩐다며. 치킨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소풍 간 날 온 산을 뒤집고 야자 한번 짜려고 노총각 선생한테 뽀뽀까지 했다며. 오죽하면 네 친구까지 흉보겠냐. 바다가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마지막까지 싸늘한 말을 내뱉는데. 그 사람들 옆에서 기웃대지 마. 말가벗고 뛰어도 넌 이 친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꼬붕 시다발이 주저앉다 대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은강의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강렬한 서사와 섬세한 정서를 보여준 TV조선의 새로운 주말 미니시리즈 빨간 풍선. 오늘 영상은 3에서 4화의 내용으로 현대인들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과 그에 따른 욕망을 현실감 있게 풀어내 히트작 메이커인 문영남 작가와 진영옥 감독의 진가가 또 한 번 입증되는 작품이었으며 재치를 잃지 않는 흑수저 가족의 애환과 처월들을 겪는 대리사위 등 다양한 가족상에 대한 공감 역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몰입감 200%의 이야기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 드라마는 TV조선, 넷플릭스 등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지금까지 TV조선 주말 드라마 빨간 풍선이었습니다.